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쉬었지만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를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에 대해서 얘기하기 앞서서 지난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들을 많은 편집 때문에 시청하는 게 되게 힘든데도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요즘 힘이 많이 납니다. 가뜩이나 랩비의 이번 시즌3는 호평을 여러모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보다 오리지널러티를 갖고 오려는 뭐 제작진, 코치, 심사위원들의 어떤 움직임 덕분인지 경연하는 곡들의 퀄리티들도 굉장히 좋고 힙합에 보다 더 좀 전문성으로 이제 다가가는 TV쇼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서 보는 저도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어도 예전 시즌들보다 재밌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이 굉장히 힙합을 잘 모르는 베트남 사람들에게도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TV쇼가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런 TV쇼에는 래퍼와 래퍼들 간의 대결이 1대1 배틀이 있으면 그게 또 굉장히 명승부처럼 펼쳐지면 시청률이나 뭐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나 난리가 나죠. 많은 사람들이 뭐 나는 이 사람이 이겼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나는 저 사람이 이겼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막 갑론을박이 있을 수도 있고 화제가 굉장히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랩비엣이 래퍼 대 래퍼 간의 1대1 배틀로 이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분분한 것 같고 굉장히 또 멋있는 그림들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번 에피소드에 24K 라이크와 유노빅보이가 배틀을 벌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틀은 서로 디스랩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어떠한 비트가 있으면 거기에 서로의 벌스를 써가지고 하나의 곡처럼 마치 듀오인 것처럼 경연을 해서 누구의 퍼포먼스, 누구의 벌스가 좋은지를 이제 가려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번에 이제 그들이 만든 곡은 여기 보니까 오공 브로우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영어로 해석을 해보면 Are you okay bro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경연은 굉장히 명승부에 속했고 모두가 웃는 결과가 나왔죠. 심지어 방청석에서 투표한 것을 보면 유노빅보이가 이겼지만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의견은 또 24K 라이시 승자였지만 이 두 사람의 경연이 끝나고 황금 모자 3개를 모두 던졌기 때문에 유노빅보이도 승자였고 24K 라이도 승자였는 굉장히 훈훈한 게임이 됐고 윈윈 효과가 있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거 보니까 누가 더 잘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팽팽한 접전이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 스포츠 경기로 치면은 연장전까지 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뭐 가사야 이해할 순 없지만 한국에서 쇼미를 많이 본 사람으로서 1대1 배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유노빅보이와 vs 24K 라이트의 랩비의 경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저는 유노빅보이도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시즌1 때 많은 주목을 받다가 약간의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이전 시즌에서 높은 성적을 기록했고 많은 인기를 얻은 래퍼가 이후 시즌에 출연했을 때는 그 기대치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유노빅보이는 어쨌든 많은 버즈가 일어나는 이런 경연을 만들어냈어요. 대단합니다. 근데 둘 다 약간 도판 랩을 뱉는 래퍼들이니만큼 좀 컨셉적인 면에 있어서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 대화처럼 주고받는 거 좋다. 오! 비트가 너무 좋아. 에이. 그리고 심사위원, 코치들 모두 파티를 즐기는 것처럼 이렇게 공연 호응해주는 거 너무 좋고 여기 경연하는 래퍼들 마치 그 벌사치 셔츠 입는 것처럼 이렇게
코디해가지고 랩을 하는 것도 되게 멋있었어. 에이 에이 에이. 아니 둘 다 사실 플레이어로서의 소질이 뭐 워낙 좋기 때문에 이게 뭐 오디션이라고 하기에는 좀 모호한 그런 게 있죠. 오! 그리고 두 사람의 팀워크가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뭐 이제 프로레슬링으로 치면은 24K 라이시 뭔가 플레이를 할 때 이제 유노빅보이가 자보로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자보로서 역할도 너무 잘해. 예, 서포트를 되게 잘해줘. 다 같이 이렇게 파티를 즐기는 것처럼 막 호응하는 거 되게 좋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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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Are you good, homie? 하는 이 라인 되게 좋다. 이런 게 이제 머니 코드라는 거죠. 에이 에이. 아 이게 너무 압권이었어. 시즌 1과 달리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특히 래핑 스타일 말이에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오 어디서 이렇게 또 터프하고 그리즐리한 모습을 갖고 온 거지 싶어가지고. 잘한다. 근데 랩비엣에 있어서는 유노빅보이가 먼저 가던 길을 가봤으니까 경험을 무시할 수가 없어. 아우라는 카리스마 같은 면들이 좀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 유노빅보이가 랩을 할 때. 그래서 그런지 생각보다 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24K 라이시 좀 더 뭔가 우승 후보 같고 그렇지만 유노빅보이가 이럴 수가, 마치 뭐 필살기를 갖고 오는 다 그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놀란 거지 이제. 저는 유노빅보이도 지지합니다만 원래 이전 시즌에서 좋은 활력을 펼친 참가자들이 다음 시즌에서 좋은 활력을 많이 못해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탈락의 느낌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이겨내네. 퍼포먼스 좋았다. 에이. 좋습니다. 박수 받을 만한 퍼포먼스였던 것 같아요. 서로 두 사람은 경쟁 관계이지만 어쨌든 좋은 하나의 퍼포먼스를 만들어내야 서로한테도 윈윈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그런지 서로의 벌스가 계속될 때 서포트를 해주는 것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24K 라이시 이번 랩비엣에 나오는 데 있어서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복병은 또 이럴 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유노빅보이가 이를 갈았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뭔가 저는 래핑 스타일도 달라졌고 퍼포먼스 임하는 느낌에서 약간 절실함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절실하면 못 막습니다. 진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였고 명승부였어요. 연장전까지 가는 경기랑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모두가 승자인 게임이 됐잖아요. 아 이게 얼마나 훈훈한 결말입니까. 유노빅보이가 타이비지한테 갔죠. 그래서 좋은 결말을 낳게 되었는데 유노빅보이도 이렇게 되면은 이번 시즌에도 굉장히 높은 성적으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원래 두 개 시즌 동안 높은 성적을 기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쇼미더머니를 봐도 그래요. 막 이전 시즌에서 8강 안에 들었던 참가자였는데 그 다음 시즌에서는 본선 경연조차도 못 가고 떨어지는 래퍼들도 부지기수였거든요.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단 거 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한국인으로서 봐도 뭐 누구의 벌스가 더 좋았다 이런 얘기는 무의미하고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윈윈 전략으로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곡을 가지고 왔고 둘 다 너무 돋보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예.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